맵이 업그레이드 할 때는 업데이트 칩을 꽂고 기계 전원을 끄고 스위치를 껐다 다시 킵니다. 항상 하지만 블랙박스의 그 진짜 핵심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. 업데이트를 해야지 어리버리한 그 이제 기능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또는 그동안 바보짓거리했던 게 해결이 되는 거지. 이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거지. 오류를 잡아주는. 그러니까 불량품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자꾸 속색이는 거야. 잘 안 찍히네요. 뭐 왜 이런단 게요 이러지 말고. A300. 크, 디자인 참 멋있습니다. 아이나비는 거의 뭐 디자인비로 다 끝날 것 같아. 뭐 진짜 이게 제품은 다 여긴 다 똑같은데 여기 뭐 다 V 시리즈인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응? 그러니까 V가 이제 A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지. FHD로 HD 버전이 FHD로 바뀌었지. 그 이제 V에서 V와 A의 차이점이야. 응. 이제 업데이트 된 거지. 그럼 또 동시에 더불어 이제 가격도 오르고 기능은 살아나. 기능도 비슷하고 가격만 오른 건데 보면 다 그냥 V900이야. 다 그냥 A300이고 지랄고 다 그냥 V900이라 보면 돼. 1301 시간 설정 무시하고 GPS에서 꽂으면 끝나고 그래서 때려주고 확인 누르고 여기서 이제 도움말 제품 정보 자 최신 버전 그러니까 20년 6월이 아니라 이게 206이라는 게 이게 저거지 23년 뭐 이게 업데이트 됐단 얘기야. A300 1.03.01 103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.